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세상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내면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어르신대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여 건강하게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